아들이 나온 것 같아. 제주도 같아, 오빠. 오늘 호캉스를 하러 호텔에 왔는데 여기는 명동에 있는 알로프트이고요. 들어오면 이렇게 거실이 있어요. 소파랑 이렇게 TV가 있고요. 쪽으로 가면 책상. 엄청 넓네요. 그리고 이렇게 커피 머신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센스 있는 게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게 테이크아웃 컵도 있고요. 이렇게 가면 침대가 이렇게 또 있어요. 여기는 옷장. 그리고 이쪽은 화장실. 이렇게 욕조도 있고요. 화장실도 신영스는 여기서 쉬고 있어요. 짠. 처음 뭔가를 사봅니다. 이렇게 디올의 오블리크 패턴이 들어간 운동화예요. 제가 맨날 보는 해외 인스타그래머가 이거를 진짜 자주 신고 나오더라고요. 계속 갖고 싶었는데 드디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끈은 지금 이렇게 남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베이지 컬러. 야, 뭐 신발 뭐 이래? 왜? 흰색 아니었어? 흰색 샀어야지. 왜? 흰색이 더 예쁘지 않아? 아, 저리 가. 저리 가? 이 뒤에 이렇게 크리스찬 디올이라고 이렇게 디테일도 약간 허니브레드 같은 건가 봐. 사서 먹는 거지 이거?
뭘로 쓰지? 돈가스에 마음이 급해진 신영수. 아, 웨이팅 있는 거야? 헉, 그렇네, 웨이팅 많네. 됐어. 이게 치즈 돈가스지? 근데 왜 유명한 거야? 왜 나도 유명하지? 그냥 돈가스인데? 그치? 멋있지? 해야지. 계란만 엄청 많이 먹고 왔네. 베이지 컬러 린넨 셔츠를 입었고요. 바지는 화이트 컬러 데님을 입었습니다. 가방은 블랙 컬러. 그리고 신발은 이렇게 양말에 운동화 같이 신어봤어요. 이렇게 입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나가볼게요.
뭐가 종류가 많네. 이 모양이 희한하네 얘는. 초딩 입맛이어가지고 연관해서 안 먹어. 잘 먹고 싶다. 아니 근데 이거 용량이 진짜 용량소 짐승용량이요. 짐승용량 마카다미야? 뭔가 그 단어가 왜 이렇게 이상하나? 약간 다음에 뭔가 그 1등급에만 나오는 뭔가 그 견과류 이름이 오늘의 데일리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블랙 컬러의 린넨 자켓을 입었고요. 안에는 이렇게 니트 가디건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지도 이렇게 린넨 소재의 긴 바지를 입었고요. 신발은 이렇게 샌들 신었습니다. 가방도 이렇게 맸고요. 신발이랑 가방을 약간 세트 느낌으로 이렇게 입고 저는 오늘 성수동으로 놀러 갑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네. 그 바게트가 약간 부드러운 바게트인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빨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아니지. 너무 한국식 비빔국수를 생각해. 여기야? 어. 뭐 그렇게 놀라. 호지차 라즈베리 레몬 몰트 브라운 슈거 직접 커피. 맛있겠다. 이게 너무나 이게 그건가 봐. 베스트네. 커피 도넛. 그냥 손으로 하는 게 빠르겠다. 이쁘지? 어.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어. 이걸 단거를 추천해주려고. 야, 버터스카치 사탕 있잖아. 그 초록색 다들 얘기하더라. 그거 녹인 맛이라고. 인증 끊었습니다. 스타일이긴 한가. 귀엽다. 아카이 메이크라는 브랜드야. 컬러별로 이렇게 해놨나? 그치? 아 여기 주황색? 어 여기 주황색 존이야. 액세서리를 수납할 수 있는 가방이래. 가방 자, 한번 들어가겠다. 나만의 이거 봐, 모자 가방. 신나요. 모자 케이스? 대박, 모자만 넣고 다니는 케이스인 거야? 아, 이 모자를 말 안장에 이렇게 놓는 건가 보다. 사람이 그냥 전체적으로 엄청 많네. 사람 유일하게 없는 곳, 해외 직사광선. 만약에 이게 데이트였다? 나도 어. 집에 가고 싶어. 그래서 카페에 사람이 많나 봐. 어떡해. 개 좋아. 주인 해탈했어.